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그 간단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 메이븐 핵심 강의더라고요. 이게 책을 두 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질문을 잘 해주신 분 두 분, 가장 먼저 질문해 주신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해주신 분 한 분한테 책을 드리고요. 참고로 책 가격이 3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싼 책은 아니니까요. 여기 이렇게 내려놓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구글 엔진이라는 게 이제 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엔진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구글 엔진 참 좋다. 이러려면 이제 접근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개발 환경이 미리 세팅이 다 할 수가 있고 디플로이 금방 되고 글로벌리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서 이제 딱 많이 막히신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SNG 쪽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글 엔진만 사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글 엔진을 좀 핵심으로 좀 사용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아직 그 SNG 게임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와 있는 입장이라 SNG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아직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 이제 구글 엔진을 SNG 쪽에 어떻게 접목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또 장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 엔진에 대한 어떤 활용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 이미 그 버디포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글 엔진을 이용해서 글로벌리한 SNG 서비스, 그래서 꼭 SNG라고 해서 꼭 게임만 생각하지 말고 SNA라고 감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SNG 얘기를 해야 되니까 6디그리라는 그 원칙이 좀 있죠. 네. 뭐 6.2단계만 거치면 그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또 IT 업계에 가고 계시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6.2단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분이 한 그 마을에다가 편지로 예전에 이제 편지로 편지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아니면 편지 자체를 이제 돌리는 그래서 몇 단계 거쳐서 그 소식이 퍼지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 6.8단계? 한 6. 몇 단계 정도입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퍼지더라. 그리고 6.2단계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MSN 메신저 있죠? MSN 메신저에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MSN 메신저는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게 사용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몇 단계 정도가 걸리는가 하더니 한 6.2단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6D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의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소셜하게 그래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6.2단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6.2단계가 그럼 어떤 수치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10명을 알고 있고 또 10명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100명을 알고 있는 거죠. 100명이 또 100명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 100, 1000? 네, 1000명이 또 1000명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00명의 1000명이 또 1000명의 1000명을 알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60억을 알게 됩니다. 6.2단계가 넘어가면, 그죠? 네. 그래서 글로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글로벌리한 소셜 네트워킹에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글로벌리 해야 되겠다. 글로벌리하게 뭔가 만들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이제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리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가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는 위키피디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간에 SNS 사용자 수를 본다고 하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해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를 가장 즐기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가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커지면서 국내 트위터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일단은 사실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훨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소셜 6단계 이후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령을 가끔 이제 깜짝 놀라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소식이 뜸한 누군가가 이제 추가가 돼 있고, 그리고 추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 없나요? 제가 카카오톡을 좀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가끔 이분은 좀 전에 기업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친구 추천이 돼 있어서 싫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페이스북에는 좋아요밖에 없으니까 좋아요를 누릅니다. 아, 재미가 없나 보군요. 네, 이런 분 저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SNS 서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제 SNS 관련된 서비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을 묶어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참 꿈꾸던 서비스예요. 소프트웨어 라이프는 사실 이제 사람들의 삶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게 사실 목표고 비전인 회사입니다. 제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고민할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달에 설립됐는데 약 몇 개월 동안 이제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갔는데 거기 빠져있던 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사람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SNS 바람이 많이 불고 SNG 아니면 SNA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사람을 가장 잘 소프트웨어에 녹여낼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SNS가 하나의 그 넘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사실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얼마 전부터 SNG를 위한 어떤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시작점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기능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들을 엮어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SNS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까 6DB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60억짜리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가 그럼 그 지금 나온 개념인가? SNS만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하고 있고 어떤 분은 팔로워가 뭐 몇만 명이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SNS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6degree.com이 있어요, 정말. 이 사이트는 원래 그 문을 닫았던 사이트인데 다시 열려 있습니다. 그 1997년에 6degree.com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어떤 SNS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요즘 와서 개발자들이 가장 느끼는 그런 이슈가 뭐냐면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자의 대표인데 어쨌든 간에 제 문제는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패러다임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SNS 사이트 처음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1997년, 먼 미래죠, 어떻게 보면. IT에서 97년은 좀 먼 미래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SNS에 대한 어떤 초창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넘어가서 2001년도에 드디어 싸이월드가 나왔습니다. 싸이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잘 생각해보시면 정말 열풍이었어요. 누구나 싸이 홈페이지 하나 갖고 있고 특히 여자분들이면 싸이 캐릭터, 도토리를 열심히 모셔서 방을 꾸미시고 자기 캐릭터를 꾸미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싸이월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SNS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인 어떤 SNS 서비스는 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떤 텍스트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소식을, 그리고 리얼타임 SNS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리얼타임하게 뭔가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얼타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뒷담화 가기 정말 좋은 서비스죠. 예. 누가 지금 하나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와, 나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옆에서 그 미투데이 선정 보셨죠? 각가지 이제 뒷담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딴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미국적인 그런 방식의 서비스였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싸이월드는 상당히 그 자기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좋았던 서비스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일기장 같은 것도 있고, 자기 룸을 꾸미면서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는 사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지만, 캐릭터 자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걸 즉시 사람이 그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미지를 보는 거죠. 이미지가 사실 텍스트보다 머릿속에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월등하게 빠르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싸이월드가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센세이션한 그런 서비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K컴스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널리 오픈돼서 퍼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SK컴스가 또 그런 사업을 사실은 뒤늦게나마 USA 진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뭐 하이파이브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생겼죠. 놀랍게도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2006년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싸이월드 USB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SNS라는 서비스가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 환경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거죠. 모바일 환경의 그 급속한 발전은 사실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건수가 국내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 새로운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모든 개발자들이 뭐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자 하시는 분들께서 환호하셨던 그 구글 I/O 2010이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SNS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많이 그 친숙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딴 예로 좀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구글 I/O에서 요번에 안드로이드 앱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스마트폰 OS 아니면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이제 자기들 배경을 확실히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가정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모 전자회사에서 이미 전자 제품에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료품 갖다가 냉장고에 이제 넣었다고 하면 냉장고에 디스플레이 뜬 거죠. 이 제품은 유통기간이 5일이고 냉장고에 생선들은 얼마로 지금 보관되어 있으니까 요리 해먹으려면 이 레시피는 이 제품에 맞는 이 음식에 맞는 레시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걸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공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제품에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애톰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서제스트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그 아이디어 상으로 이런 접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접시에다가 내가 음식을 올려놓으면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드시고 이제 그만 드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 SNS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넘어서 좋은 어떤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사람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트렌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은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SNS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로도 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뭐 500만 명의 500여의 친구들을 가질 수 없어 보이게 되었는데, 페이스북이 놀랍게도 5만 명이 돌파했다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5만 명이 돌파했다는 사실을 제가 뉴스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이제 socialbaker.com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해 보면 6억 8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액티비티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8천 명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걸로 뭔가 정보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억 8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5천만 명인 우리나라로 봤을 때 몇 배 차이죠? 12배 차이죠? 그렇죠? 이런 시장이 이제 사실 열리고 있는 거죠. 6억 8천만 명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저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페이스북은 게임북입니다. 게임북. 네. 혹시 CTV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CTV? 있을 텐데 몇 분 안 계시네요. 왜 이래? 예, 계시죠. 예, CTV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봤을 때 판빌은 제 취향에 맞지 않았어요. 저는 SimCity 3000 같은 SimCity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CTV 지금 현재 이게 그 즐기고 있는 월 단위로 즐기고 있는 사용자가 8,900만 명입니다. 6억 8천만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고 CTV이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8,900만 명, 약 그냥 통치죠 저희. 그래서 9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가 CTV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온라인 게임의 대부인 와우도 이 정도 사용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진가라는 회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와우처럼 복잡하지 않습니까? 3D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물론 퀘스트는 있습니다. 퀘스트는 있지만 네, 정말로 많은 사용자들이 보편 타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시티비라는 게임이 있고요. 여기서 게임 순위를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판빌이라는 게임도 네, 4,700만 명이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인구가 판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작물을 막 키우고 있고 5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 되기를 막 기다리고 이거 했으니까 이제 빨리 뭐 딴 거를 심고 내 농장을 확장하고 이런 거에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 지금 다 클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건설 시뮬레이션, 빌딩 시뮬레이션 말고 시뮬레이션 유 말고도 뭐 마피아 모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머그 게임이죠. 뭐 PC통신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워드게임의 어떤 그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드게임을 갖다가 페이스북으로 잘 옮겨놓은 그런 마피아 워즈 같은 것들이 있죠. 마피아 워즈 보통 이제 좀 싸움 좀 한다 그러시면 한 13명 모으셔가지고 13명 모아도 부족하시죠? 한 15명 모으셔가지고 이제 땅 들어가면 쌌다. 너 죽었네? 사실 게임 방식은 너무 간단해요. 이게 무슨 게임이지? 근데 워드게임에 한번 빠지시면 상당히 합니다. 근데 마피아 워즈 같은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서 싸움을 하기 위하면 내 친구들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네. SNS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 와우 게임 하면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온라인 게임 하면서 친구들하고 하시는 거 공선전 하시는 거 똑같아요. 네. 그런 공선전이 지금 페이스북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사실 성장 동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아까 그 잠깐 친구들끼리 뒷담화 가는 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페이스북은 실제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게임을 잘 유통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유통하고 있는 앱스토어 같은 스토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이라고 치는 순간 페이스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포커 이런 것들까지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앞으로 소프트웨어 경향은 이런 스토어식 경향 그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에 그리고 SN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거기에 아이템을 파는 방식 그래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퍼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출발이 앱스토어였다고 한다고 하면 페이스북 역시 그런 모델을 철저히 따라가고 있다. 근데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치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서 내가 이걸 샀다는 개념이 없어도 그와 똑같이 사실은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바로 내 친구가 추천해주는 게임을 내가 함께 즐기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사고 파는 방식 자체가 예전처럼 뭔가 결제하고 그걸 통해서 유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이용하고 그 이용의 일정 수준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사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래의 소프트웨어의 유통 방식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월드와이드한 유저를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
저 역시 페이스북에 그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빠르면 한 8, 9월? 늦어도 올해 말 안에 좀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릴 겁니다. 근데 저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워낙 그 미국은 워낙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으니까 나라의 분포를 한번 보시면 미국, 영국 있죠, 터키 있죠, 이탈리아, 갑자기 필리핀이 있습니다. 어? 인도도 있네? 예, 미국도 있고, 아니 저기 독일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오,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네. 그렇죠? 페이스북 사용자가 인도네시아에 저렇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 이에대, 멕시코 있습니다. 멕시코도 당연히 미국 바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겠죠. 아르헨티나 있고,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에도 저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에서 약간 진해 보이는 부분들은 다 저렇게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페이스북은 전형적인 그런 온라인 웹사이트입니다. 그죠? 그 기술이 뺐다니 뭐가 되더라도 네, 크로스체인 대한 어떤 서버가 들고 있고 분산 캐시가 들고 있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위해서 뭘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픈 컴퓨팅이라는 걸로 내놨다 하더라도 여튼간에 이 뒤에는 서버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진과 같은 월 단위 8,900만 명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서버를 8,900만 명을 위한 서버.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페이스북이나 CTV, 페이스북에서 CTV 같은 게임을 하신다고 보면 물론 5분 동안은 쉴 수가 있지만 5분 동안 쉬면서 갑자기 그 번개가 이제 번개죠. 에너지가 그게 이제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신없이 뭔가 또 누르고 있을 겁니다. 네. 트랜잭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트랜잭션 수가 일반 온라인 웹사이트보다 훨씬 많은 이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아니면 스타트업 컴퍼니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한 서비스를 하고 싶은 회사에서 어떻게 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